지금부터 정보보안 산업기사 필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임재선이고요. 이메일은 jslim3327@gmail.com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는 해커스에서 전산직 공무원 강사를 하고 있고요. 과목은 정보보호론과 컴퓨터 일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과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격으로는 105회 정보통신기술사, 그리고 CISSP, MCP, MCDBA, 뭐 그런 그 자격이 있습니다. 자, 책으로는 뭐 정보보호론,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 뭐 컴퓨터 일반, 이론서와 문제풀이, 그리고 정보보안기사, 이론서와 문제풀이, 등이 있습니다. 수업의 대부분은 1회부터 16회까지 기출 문제를 위주로 정리를 할 것인데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보보안기사 필기를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공부를 하는 방법은 비슷하죠. 즉,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죠. 자, 외워야 돼요.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해당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됐는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외우는 거 있죠. 그게 해보니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길게 뭐 이론을 오래 해봤자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험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죠. 이해하고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외우는 거. 이게 제가 가장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과목이요. 이렇게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안 일반,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자, 이게 있는데, 이게 바로 20문제씩. 얘도 20문제, 얘도 20문제, 얘도 20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0문제. 100문제를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 회마다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요큰 과목을 먼저 얘를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보안 이거로 따로 정리를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목차를 조절을 하니까 이 시스템 보안은 한 260문제,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은 270문제,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한 600문제, 정보보안 일반은 한 130문제, 그리고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는 얘도 130문제 해서 총 1400문제, 그거를 정리했어요.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이 각각의 그 시험에 나왔던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쭉 정리함으로써 이게 정리해 보면 알겠지만은 유사한 문제가 몇번 반복돼요. 역시 유사한 문제가 몇번 반복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그 유사한 문제를 풀면서 쉽게 내용을 암기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그 순서들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쭉 정리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 강의는 이 기출 문제는 다 이게 PDF 파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은 여기 이렇게 정보보안 산업기사 필기 이거는 인터넷 교보 문고에서 뭐 최적합 정보보안 기사 검색을 하면은 이게 뜨거든요. 즉, 저자는 임재선, 김용주. 그래서 이거를 주문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해야 됩니다. 즉, 제가 이거 수업을 할때 이렇게 여기 왼쪽은 시험 문제, 그리고 오른쪽은 이거의 내용을 다 캡처를 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더 자세한 그 내용들은 따로 이거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에 다 이렇게 일부러 그 페이지가 나오게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책, 그 다음에 요 PDF. 뭐 어차피 PDF는 본인이 직접 출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책은 여기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CQ.or.kr이 우리 정보보안기사 자격 검정을 담당하는 그 사이트거든요. 자,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출제 기준이 변경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보안, 뭐 어플리케이션 보안, 뭐 정보 보안 일반, 관리 및 법규, 자, 그 바뀐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그 1과목 그 시스템 보안부터 한번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